여러분 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가 차 안에서 영상을 찍는데,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제가 직접 찍는 게 아니라 카메라맨이 함께 동행을 하고 있는데, 우리 어머니가 영상을 찍어주고 계십니다. 엄마가 제 유튜브 영상을 찍어주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. 제가 지난 영상에서 그동안에 베풀었던 플렉스에 대한 보답처럼 받았던 공기청정기를 하나 소개해드렸는데, 같은 회사 제품으로 제품을 하나 더 받게 되었어요. 그래서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는데, 제가 차에서 찍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. 바로 아까 소개해드린 이 제품인데요.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휴대용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이에요. 그래서 충전을 따로 해놓으면 무선으로도 자유롭게 6시간까지 쓸 수 있는 제품이고요. 그리고 제가 기존의 차 안에서 불스원샷 거를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, 기존의 이 제품보다 이 폰에서 나온 PA100이라는 이 제품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제품인데요.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게요. 일단은 헤파 필터 H13등급으로 초미세먼지를 걸러주는 거는 똑같아요. 똑같은데 이 안에 필터에 카본 필터가 추가로 장착이 되어 있어서 악취까지 제거해준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성능이었고, 그리고 무엇보다 좋은 거는 이렇게 꾹 눌러서 제품을 켰을 때 이렇게 제품 위에서 불이 들어와요. 그래서 적색일 때는 공기 나쁨, 그리고 옐로우일 때는 보통, 그리고 초록색일 땐 좋음, 그렇게 해서 공기 상태를 직접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, 이게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았어요. 기존의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기능으로는 뭐 좋을진 모르겠는데, 특별하게 뭐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공기 상태를, 그리고 냄새를 잡아주는 것도 없기 때문에 좀 아쉬웠는데, 이게 있으면 차 안에서 차 냄새도 잡아줄 수 있으니까 아주 좋을 것 같아요. 무엇보다 이 손잡이도 달려있고, 또 차에서 컵홀더에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미끄럼 방지 패드까지 돼가지고 컵홀더에 이렇게 넣어서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아주 좋은 점인 것 같아요. 실시간으로 공기 확인할 수 있고, 그리고 카본 필터로 냄새도 잡아주고, 그리고 손잡이도 있어서 걸어놓을 수도 있고, 또 이렇게 바닥에 받침대를 이용해서 뭐 자유롭게 쓸 수 있으니까 책상 위에서도 쓸 수 있고, 또 어머니들은 유모차에서도 쓸 수 있고, 그리고 5800rpm인데 저소음이어가지고 아주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소음이 보시면 지금 거의 정말 신경 써서 듣지 않는 이상 크게 안 들리고, 그리고 이렇게 강모드로 켰을 때에도 기존에 쓰던 이 불스원샷 제품 것보다는 소음이 훨씬 작은 걸 알 수 있어요. 그리고 얘랑 비교해 드릴게요. 기능도 성능도 이게 훨씬 더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소음이면 아주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여기에 이제 먼지 필터가 있고, 그리고 USB-C 타입이 되어 있어서 기존의 마이크로 5핀으로 되어 있던 이 불스원샷 제품보다는 훨씬 더 안정적으로 충전하고 믿고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디자인도 뭐 심플해가지고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. 자, 이거 잘 쓰면서 또 요즘에 나쁜 공기들과 살고 있잖아요.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.